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MVP 라디오 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희의 오픈 암즈를 MVP 추천 팝송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어서 락밴드 추천으로 락 이야기 7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락밴드 전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락밴드,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락밴드 하면 뭔가 젊음, 그리고 도전,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신납니다. 락을 들으면. 그리고 은근히 가사가 심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락밴드의 락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밴드는 여러 명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솔로가 아닌 함께하는 그런 느낌의 밴드가 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의미가 좋아서 락밴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락밴드, 오늘은 전희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희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1973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5인조 락밴드입니다. 1975년에 1집 전희를 내면서 이 락밴드가 출발을 하였는데요. 이 전희, 여행이란 뜻이죠.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밴드입니다. 특히 이 전희의 록밴드 보컬이었던 스티브 페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정말 이 많은 락 보컬들이 있죠. 퀸의 프레드 머큐리, 레드 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 그리고 본조비의 존 본조비가 있죠. 그리고 건젠 로지스의 엑셀 로즈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전희의 스티브 페리가 정말 위대한 보컬리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희는 닐 숀이라는 기타리스트가 키보드의 그렉 롤리와 만나서 전희를 결성했는데요. 1977년도에 이 유명한 밴드의 프론트맨이 되는 보컬인 스티브 페리를 만나서 대박이 나게 됩니다. 1977년도에 들어왔던 거죠. 1973년도에 결성된 밴드가 4년 이후에 이 위대한 보컬을 만나서 락밴드에 정말 레전드를 전성기를 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스티브 페리는 전희에서 9개의 앨범을 같이 하면서 이 밴드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드렸던 1981년도에 이스케이프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200위 안에 들면서 1200만 장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앨범을 팔아치우면서 정말 대단한 그런 밴드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넬피네라고 필리핀에 이제 필리핀 사람인 아넬피네다가 보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밴드의 인원들은 다 백인인데 지금 보컬이 유색 인종이죠. 그래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 아넬 피네다 분도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희는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1983년도에 프론티어스 앨범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앨범을 통해서 전희가 굉장히 끝까지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이 공통점이 1981년도에 에스케이프 앨범과 1983년도에 프론티어스 앨범을 스티브 페리와 함께 했던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투어를 하고 9장의 앨범을 내면서 앨범이 전희의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1987년도에 밴드를 해체하면서 스티브 페리도 떠나가게 됩니다. 이분은 나중에 솔로로 앨범을 하나 내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재결성을 해서 2007년도에 아넬 피네다를 영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전희의 유명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 락 오브 에이지 아시나요? 2012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뮤지컬로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었던 락 오브 에이지에서 전희의 곡이 두 개나 쓰였었죠. 특히 이톰 크루즈는 Pour Some Sugar on Me, Love Is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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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데프 래퍼드 곡을 부르면서 락 오브 에이지에서 Pour Some Sugar on Me를 굉장히 잘 불렀죠.
당시에는 좀 욕을 얻어먹기도 했지만, 제가 느꼈을 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Pour Some Sugar on Me는 1980년대에 최고의 락 노래라고 2위에 올랐던 그런 곡입니다. Lack of Age에서 Don't Stop Believing과 Anyway You Want It, 요게 두 개가 쓰였었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전이의 곡 중에서 Open Arms도 좋아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1983년도 Frontiers 앨범에서 나왔던 Separate Ways, Worlds Apart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도입부에서 키보드의 신디사이저 음이 굉장히 강렬한 하드록인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영상 더보기에 이 Separate Ways 곡을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곡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뮤비를 보시면 1980년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뮤비고요. 강렬한 스티브 페리의 보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드록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암즈는 지난 시간에 헤어진 연인이 다시 재회를 해가지고 마음을 열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곡이었다면, 이 Separate Ways는 아직도 사랑을 하고 있는 그 헤어진 연인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헤어진 사람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정말 좀 감정이 와닿는, 그러면서도 하드록의 강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Someday love will find you, break those chains that behind bind you, one night we'll remind you. 이렇게 하는 곡인데 정말 좋습니다.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이 앨범에서 추천할 만한 곡으로는 Open Arms, Don't Stop Believing, Only the Young, Separate Ways, Be Good to Yourself, Who's Crying Now, Peacefully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이 정말 여행, 여정 이런 뜻인데, 이 전이 앨범을 들으면 뭔가 락의 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Separate Ways 노래 들으면서 이 전이의 정말 강렬했던 전성기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락밴드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